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창립 34주년이라 오늘 조금 많이 오셨습니다. 온리솔 또 비전홀 이렇게 많이 참석하셨는데 온라인 예배된 성도들 또 해외에서 축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예원 가족들 서로 다 인사합시다. 날마다 개혁합시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이 시대의 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원교회 창립 3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987년도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목동에서 강서로 교회라 그 지역이 강서로였습니다. 길이 강서로, 길 이름이 강서로였습니다. 그래서 강서로 교회로 개척을 했고 1993년 지금 이 자리에 이전 이후에 계속해서 건축과 중축, 렘넌트 문화센터 건축 또 이렇게 본당 건축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언약의 여정을 친히 인도하신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무 경험도 없는 저를 세우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까지는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안팎으로 공격을 합니다. 수많은 공격들을 다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시대에 237 5천 종족 살리는 플랫폼을 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 앞으로 이제 1년 동안에 본당 헌당 35주년 헌당의 시간표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 이 시대적 미션을 실행하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자, 올해 본당 헌당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퍼스트 무버 이 운동에 그렇게 정말 다 전 성도와 참여에 힘을 내서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어져서 좀 많은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고 내년 헌당 시간표를 맞춰 세워질 중직자 임직을 위해서 또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면은 정말 헌당이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원교회가 걸어온 이 발자취를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도 모든 걸 가능하도록 인도해 오셨어요. 초창기 이 목동에서 이곳으로 와서 지상 5m밖에 지을 수 없는 공항로가 돼가지고 건축법이 지상에서 5m 그래서 조립형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김정수 장로님이 그야말로 이 건축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완성을 시켰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눈물겨운 그런 어려움을 우리 초창기 멤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가능 가능케 해주셨고 그때가 IMF 때였어요.
IMF 때는 뭐 거의 다 뭐 전국이 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그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전을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후로 30년 동안 그렇게 그 28년 동안 그렇게 건축을 확장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헌신을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개미 군단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을 잡고 정말 전 성도가 올인 집중했습니다. 집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아 작은 곳으로 옮기고 전세 사는 분들은 전세비 내고 사골세로 가고 사골세 사는 분들은 구청에서 주는 무주택자 융자금 5만 원을 교회에 드리면서 그렇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도 어렵지 않게 세밀하게 그렇게 중단 없이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모든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보시고 믿음의 입을 보시면서 만족하게 채워주고 계신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 그분이 늘 새 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창립 34주년을 맞이해서 내년 본당 헌당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사명을 잘 감당을 해나가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개척을 할 때 가졌던 중심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에 꼭 필요한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없어서는 안 될 교회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 제 목차는 참 교회의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하면 뭐 다른 것은 다 자연스럽게 다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참 교회의 모델이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영적 영향력을 입히기는 커녕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렇게 밖에 버려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밟히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예원교회로부터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영적 영향력을 입혀 나가야겠다. 심지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작가가 얼마나 그렇게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지 야 이런 것 가지고 전 세계 세상적인 이런 문화로서는 히트를 치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이 마귀 자식이 완전히 작가를 가지고 놀았구나. 완전히 그냥 기독교를 그냥 원래 맨 땅에 그냥 내동댕이 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위험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거듭남이 없는 용서를 말하는 철학적 기독교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요. 성령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 구실을 다하지 못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험.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원색적 복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교회, 예수 능력이 없는 교회, 이스라 말하는 교회예요.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들이 희석되어 세속세속화 되어 가니까 유럽은, 종교개혁한 유럽은 문을 닫아, 없어요, 교회. 미국도 문을 닫아갑니다. 다 레스토랑 되고 다 문 닫아갑니다. 지금 지구촌에 그래도 살아서 싸우지만은 그래도 성경적 신앙생활 하겠다는 보수적인 교회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이 복음 가진 전도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런 미래 위험 예고는 안타깝게도 지금 현실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뭐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 않냐? 뭐 맨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다른 것도 많이 있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세속화되어버린 현장을, 영적 현장을 기경해 나가야 됩니다. 브레이크업에서 다 뒤엎어야 돼요. 마치 뭐요? 연어가 뭐, 연어. 거친 물결을 거슬러서 그냥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참복음의 진리만을 계속해서 선포해야만 합니다. 창립 34주년을 맞이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은 복음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으로서 예원교회가 멋지게 비상하는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한 것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120명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불같이 그렇게 임했습니다.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시작이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남으로 본격적으로 이 초대교회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된 이 초대교회와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42절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본문에서 힘쓰니라 이 표현은 지속적으로 집중했다 그런 의미예요. 초대교회는 크게 세 가지 집중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가르침의 플랫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말씀은 신앙생활의 뿌리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물거품입니다. 뭔가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성령에 충만한 것 같은데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곧 수그러지고 말아요.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뭐 언제나 생명 걸고 뭐 성교한다 헌신한다는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가짜였어요. 가짜. 왜 그렇습니까? 그 가슴 속에 그 영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뻥이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를 뭐라 말했냐? 말씀의 집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말씀의 집이다.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말씀 안에서 뭐요?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응답받고 이것이 언약의 요정 성경적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강단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 사실적으로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동고동락 같이 했던 사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전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하나가 막 너무 뭐요? 현장감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체험을 간증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초대교회에 있는 것 같은 현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입맛이죠. 건강한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먹어도 자꾸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뭐 맛있는 음식이나 막 나 먹기 전에 침이 줄줄 흐르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그게 더 너무 좋구나. 설교 말씀을 듣고 뒤로 돌아서서 또 듣고 싶은. 아멘. 이런 상태가 영적 정상 상태예요. 둘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교회였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굳건히 한 후에 또 그 다음 이어서 뭐야? 성도들과 교제입니다. 성도들과 교제. 여기서 교제는 세상적인 말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이 교인들이 착각을 해요. 교제하니까 막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 가고 먹고 놀고 그건 줄 알아.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말씀 포럼이에요. 말씀 포럼. 그 포럼을 나누면서 먹는 것도 같이 하고 아름답게 뭐요? 부드러운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그런 멋있는 서로가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제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그렇게 받은 것을 서로 그렇게 말씀 나누는 말씀 포럼, 그 다음에 기도 응답 포럼, 기도 응답 받은 것 서로 나누는 이런 포럼,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 포럼. 성도 간에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지상천국이라 그래요. 지금 뭐요? 카톡 포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모임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만나서 무슨 대화하는지. 뭐 우리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났잖아요. 모임원들 기독교인인데, 모임원들 예언 성도들인데, 모여서 뭔 대화합니까? 대화 내용이 뭐예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종교인 똑같은, 그건 실패, 그 말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 강단 말씀 포럼, 아멘.
기도응답 받은 거 보렴. 아멘.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증했는데 성공했든 실패했든 열매했든 상관없이 전도 포럼 이 세 가지 되어지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신기하게 나 이것 때문에 4일 5일 동안 하루에 두 끼 먹고 이거 세 개만 한 적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장로 때 아침부터 계속 말씀 기도 전도 포럼 그거 지원하고 나니까 그거더라고. 다른 거 관심이 없어. 뭐 그때 뉴스도 안 봤으니까 그때는 막 다른 거 세상에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사모들 이것이요 저절로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누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 내용이라고. 난 그때부터 그게 지나고 나서 그게 사모님이더라. 말씀 포럼 받으면 은혜 나누는데 뭐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런데 만나면 맨날 인간적인 말만 하고 세상적인 말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남 흉이나 보고 그거는 포럼 아니에요. 마귀 집단입니다. 마귀 모임 집단. 사단 심부름한 집단이에요. 아무런 상상이 없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모일 때마다 이 세 가지가 포럼 되기 바랍니다. 그거 돼야 돼. 그거 외에는 포럼 하면 여러분은 다 잡혀버려요. 사단에게. 다 잡혀. 사단을 그 못하게 해요. 뭐, 말씀이 있어요. 말씀 포럼 하지. 뭐, 은혜 받은 게 있어요. 포럼 하지. 강단에 가슴 속에 심긴 게 있어야 입에서 말씀이 나오지. 안 나오잖아요. 왜 기도 포럼 안 됩니까? 기도를 해야지. 기도 응답 받으셔야지. 그럼 기도 포럼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전도 현장 갑니까? 맨날 만나도 복음 전합니까? 안전하니까 좀 없잖아요. 뻥이야 뻥. 그런 사람은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 도태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건축을 했기 때문에 갈 사람 다 가고 알곡도만 남았어. 그러니까 정명주 장로가 건축을 하면서 와서 그러더라고. 이야 예원교회 대단하다. 내가 알지 않습니까? 이 교회 언제부터 건축, 지금까지 하는데도 남아있는 사람들 신기하다 이러더라고. 성령의 사람 아니고는 남아있지 못해요. 그것도 테스트인 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전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 나눈 후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기도 중심이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합심으로 집중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하고 다릅니다. 이 당시는 생명 걸어야 돼요. 생명 걸어야 돼요. 온갖 핍박 속에서 집에 쫓겨나야 돼요. 직장에 쫓겨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들은 똘똘 뭉쳤어. 기도로 힘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금 시대를 위기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위기시대가 아니라 기도시대가 되어야 된다. 뭐 뭐니까 기도하는 거지. 기도 입을 크게 여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신관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과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요. 그럼 끝나야 돼. 찬송가 중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 있죠. 이걸 작시한 윌리엄 카우프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는 비결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싸우기를 중단한 것이고 기도는 그리스도의 무기를 번쩍이게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번쩍이게 만든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 꿇는 것이다. 무릎 꿇는. 여러분 무릎 꿇으면요 사단이 벌벌 떨어요.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우리 승리 비결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승리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뭐 24시간, 24시 해야 될 이유, 그게 여기 있어요.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일,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어떻게 해요? 기도로 연결시켜주는. 기도로 연결시켜 보세요. 그건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불안한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굉장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그건 묘하지요. 미신도 그러잖아요. 물 한 그릇 떠놓고 집중해서 매일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벽에다가 점 하나 찍어놓고 그 점을 매일 쳐다보고 몇 시간씩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 능력 나타나요. 귀신이 주는 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이 안 나타나겠어요? 치유가 안 되겠습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오력 기도 속에서 회복이 된다.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닙니다. 위기 왔는데 위기 아닙니다. 그게 뭐 위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 좀 억울한 말 들었습니까? 손해 좀 봤습니까? 자존심 좀 상합니까? 고개 숙이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뭐 죽을 일 아니에요. 24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 기도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응답의 현장이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교회의 참모습을 내가 누리면서 전 성도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번째로 참교회의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쓸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에요. 무서움이 아니에요. 놀란 것입니다. 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뭘 느꼈느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되는 사람은 그렇게 느껴지. 주위 사람들 놀래요. 놀라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당이나 구체적인 조직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전혀. 그런데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놀란 겁니다. 이야, 성령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왜 그래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향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람 다르구나 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44절로 47절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그들은 서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유무상통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서로 서로. 특별히 본문에서 물질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모든 가치 이 세계를 가장 잘 정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물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이기심이 사라졌어요. 내 거 이기심이 사라졌어요. 물질에 대한 뭐 욕심이 싹 다 사라져버렸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싹 사라졌어요.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람, 사는 사람의 특징, 가치관, 물질관이 다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필요하지요. 그 있어야 살고 그 있어야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할 거 아닙니까? 필요하지요. 그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내가 헌신할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교만해지고 이걸 사랑 그런 거 없어요. 장세기 3장 6장 11장의 가치관에서 삼오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주께서 주신 것, 주를 위해 선다는 뭐요? 영적 청지기의식이지요. 청지기의식 이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면 드릴수록 그야말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뭐가 나와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고 나올 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어야 돼. 너무 감사.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다니. 주신 건데 뭐. 하나님 주신 거 드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까지 34주년 동안 정말 이런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한 모든 귀한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보면 이런 변화를 반복 강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느니가 하나도 없었더라. 서로 팔아가 서로 다 공동체 서로서로 도와줘. 이게 초대교회. 서로 힘나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결과적으로 복음 안에서 뭐요? 원니스. 이걸 이루 복음 안에서 교회에서 원니스. 제가 알기로는요 교회 안에서 원니스 싹된 교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 사단 난장판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타하고 자리 싸움하고 서로 힘 싸움하고 서로 파워 행사하고 교회들 난장판입니다.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사단이 한 거예요. 천주교 하나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인기기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 아닙니까? 사단이 건드릴 필요 없죠. 우상숭배 다 하니까 그냥 가만 놔둬요. 불교도 거의 하나잖아요. 전 기독교 CRG도 못해. 쪼개버려. 그래 힘이 없잖아요. 장작이라는 것은 힘 뭉쳐야 불이 확 붙는데 이거 다 떼어놔버려 금방 꺼져버리지. 사단이 그렇게 하잖아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그렇잖아요. 막 서로 물고도 가면 뭔 힘이 있어요. 이 힘을 합하면 아니 남북이 힘을 합쳐버리면요 미국이 벌벌 떨 정도로 중국이 벌벌 떨 이 민족은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지구촌에서 IQ가 세 자리 숫자는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아세요? 그만큼 머리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안 돼. 이걸 막 엄청난 파워가 생길 거니까 다 잘라버려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원니스 되시기 바랍니다. 46절, 47절에 나타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들은 날마다 뭐야?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썼다. 힘썼다가 뭐예요? 원리스를 이루었다. 원리스. 얼마나 서로가 좋았으면 매일 모였을까? 매일 모였다. 그것도 서슬퍼런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 잡히면 골로 가는데 생명 걸고 매일 모였다. 이런 신앙생활 해본 적 있어요? 매일 모인 적 있냐고. 저는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모인 적이 있습니다. 수은로에서. 매일 밤 와서 뭐 한 줄 아세요? 많이 안 옵니다. 14명 딱 모여서 같이 사무실에 앉아서 합심 기도 같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성경 읽기 합니다. 쭉 돌아가면 읽는데 뺏어 틀리면 뺏어버려요. 읽고 또 뺏겨도 쫙 성경 읽지. 그 다음에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세 가지. 새벽 2시까지. 2시부터 새벽 기도할 5시까지는 개인 기도. 개인 기도. 각자 개인 기도. 그건 다 의자별 따로. 재밌습니다. 매일 모여서 퇴근하고 와서 모입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절대 못합니다. 세상에 만날 친구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죄질 일 많은데 놀 일 많은데 미쳤냐? 안 가지 안 오지요. 매일 모였다. 이거 참 보통이 아니지요.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성전에만 모인 게 아니에요.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한마디로 성전에서 예배와 지금의 구역 예배 다락방처럼요. 속으로 모임 같은 거죠. 집에서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집에서 모이면 다락방이죠. 또 교회에서 모이고 자 이들은 모여서 모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다. 이들의 삶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결국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날마다 수가 더하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주님이 더해줄 뿐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유, 물질과 시간을 들이면서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으라는 땅 끝까지 정인되는 사명,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 이거 교회가 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걸 게을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 존재의 이유가 모든 족속 땅 끝까지 만민에게. 그래서 이 교회 헌당을 왜 해야 되냐? 빨리 끝내고 이제 이제 물질이 이 빚에 끝내고 힘차게 우리의 선교 지나가자. 국내적으로 그냥 힘차게 우리가 선교하자. 복음을 들고 나가자.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물질 가지고 나가서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하자. 응인 빚 갚는 데 팍팍 갖다 주고 하지 말고. 이게 길면 길수록 교회 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의 서기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고 낸 게 말을 하더라고. 라스트 텐천 이래가지고 천명이다. 라스트 천명이 천말씀 100억 아닙니까?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내가 앞장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성령님도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들도 하도록만 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할 거 아닌가 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존재의 이유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선교는 서론입니다. 선교사가 원한 대로 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본인들이 다 살아남아요. 본격적으로 할 것은 헌당 끝나야 됩니다. 그때부터 정말 구체적으로 찾아가서 확인하고 세밀하게 실제로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가 성경화 되어줄 수 있도록 현장을 만들어줘야 돼. 아멘.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막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해 바다같이 죽은 바다에도 이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니까 그 바닷물이 확 살아났다. 되살아난다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라파란 말은 찢어진 곳을 꿰매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정상으로 돌려놓는다는 의미지요. 성경에서 이 단어를 주로 치료하다 라파를요 치료하다 회복하다 그렇게 의미로 썼어요. 여호와 라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생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치유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가 되게 되어 있어요. 생명수에 거는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절망, 낙심, 상태, 사막 인생이 소망의 풍성한 생명력으로 가득 찬 참 오아시스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창립 34주년을 맞이해서 만나는 자들을 영적 오아시스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과학 잡지 사이언스지에 실린 기사라고 합니다. 사이언스 유명하지요. 수백 년 동안 인간은 바퀴벌레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력한 살충제를 개발했다. 그런데 이런 살충제로 우리의 주거 공간에 이 바퀴벌레를 확실하게 몰아낼 수 있다라고 자신했지만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바퀴벌레는 계속 증가했다. 그래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곤충 연구팀이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를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바퀴벌레가 살충제의 이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의 입맛을 계속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퀴벌레는 원래 단 거를 좋아합니다. 단 거. 단 거를 아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이 살충제에다가 단 것을 그렇게 타서 자신들을 유혹한다는 것을 알고 입맛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단 것을 이렇게 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바꿔버린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아마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호감의 바퀴벌레도 생존을 위해서 뭐요? 갱신합니다. 갱신. 개혁합니다. 개혁. 살아남기 위해서. 자, 우리 영적인 삶도요. 날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갱신 개혁해야 돼요. 호지 피우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증거도 없는 거 가지고 주장하지 마세요. 갱신 개혁. 멈추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멈춘다는 것 자체는 도태요. 도태. 도태되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도록 가만히 있도록 총공격합니다. 막 여기가 조사오니 이 정도면 됐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일신우일신 해야 됩니다. 날마다 언약적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창립 34주년을 맞이해서 영계 모든 성도가 이 시대의 참 교회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정말로 영혼 공동체가 모두가 다 언약적 개혁가로서의 삶을 살면서 어딜 가든지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